6단원의 6-2예요. 저번에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고 해서 압력이 변하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 다른 건 일정하다고 놔야 되겠지.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게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하나를 배웠어요. 그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었어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고 놓고 그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반비례되는 거를 우린 봤어요. 이걸 보면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P 곱하기 4V,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4PV, 4PV, 4PV 나왔지. 이것은 바로 뭐다? 보일의 법칙이다라는 걸 봤어요. 자, 제목이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오늘은 뭐냐면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볼 거예요. 자, 옆에 페이지에 있는 C예요, C.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이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샤를 어디서 많이 나왔지? 샤를 그 란마에서 나온 꼭대지 아닌가? 미안해요. 공부랑 상관없는 걸로 잠깐 시간 끌어서. 자,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볼게요. 자, 우리는 압력이 일정하다고 일단 해봅시다. 얘까지 변하면은 복잡하니까, 그지? 압력은 일정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때요? 증가해요.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해요? 그죠? 샤를 법칙.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샤를 법칙은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기준이 0도씨일 때 부피가 있으면 그거에 273분의 1씩 증가한대요. 부피가 이따만큼씩 언제의 부피? 0도씨일 때 부피에 이만큼씩 증가한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샤를 법칙이다. 샤를 법칙이다. 자, 우리 보일의 법칙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는 뭐랑 같다고?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시험 문제로 얘가 많이 나오죠. VT 야, 대박. 이거 어려운 거야. VT 얘는 뭐겠어? 부피겠죠, 부피. 그죠? 부피인데 뭐예요? 이 T라고 돼 있으니까 뭐예요? T도일 때, T도C일 때 부피야. T도C일 때 부피. 그러면 V0은 뭐겠어? 0도C일 때 부피야. 쉽지? T도C일 때 부피, 0도C일 때 부피. 우리 여기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부터 계산해 준 다음에 얘를 더해야 되겠지? 뭐예요? 그 T도 C일 때의 부피는 0도 C일 때의 부피에다가 뭐 하면 돼? 그 1도 올라갈 때마다 뭐라 그랬어? 273분의 1씩 증가한다라고 그랬지? 원래 부피에. 그지? 맞아? 증가하는 양이야. 그러니까 2도 올라가면 273분의 2겠지, 맞아? 여기 봐. 여기 보자. 아, 이 앞에를 봐, 앞에. 이거 이해해야 돼. 딴데 보지 마, 정말. 자, 봐. T도 C일 때의 부피예요. T도 C일 때의 부피는 0도 C일 때의 부피에다가 뭐를 더해주냐면, 보일의 법칙이, 아니, 그러니까 샤를의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 1도 높아질 때 얼만큼? 0도 C일 때의 부피.
이게 바로 0도씨일 때 부피잖아. 그지? 그거에 얼만큼? 273분의 1씩 증가를 한대요. 만약에 2도 올라가면 t 대신 2를 넣는 거예요. 3도 올라가면 3을 넣는 거야. 273분의 3만큼 증가하겠지? 근데 증가하는 거를 0도씨일 때 부피에다 곱해줘야지 얼만큼 증가한지 알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거. 이건 원래 부피고. 맞아? 아,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이해가 가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래프 모양은 같대요. 이 그래프 모양은 같대요. 0도씨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아니래요. 이게 0도지, 온도지, 가로는 온도고, 뭐예요? 부피예요. 그죠? 부피예요. 부피는 0도씨일 때, 0도씨일 때 부피가 0이 아니잖아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273도일 때는 얼만큼 올라갔어요? 273도일 때는 EV가 됐어. 0도일 때는 V였어. 그지? V였지? 0도씨일 때는 V였는데 273도가 되니까 두 배로 증가했어요. 546이 되니까 3V가 됐어요. 3배가 된 거야, 계산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자, 273도씨일 때 부피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봐. 앞에 봐, 앞에. 273도씨일 때 부피 계산은 T 대신 273을 넣어. 우리 0도씨일 때 부피는 뭐라고 그랬어? 여기 V라고 돼 있지? 0도씨일 때 부피. 그지? V 그대로 넣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증가한 부피를 쓸 건데, 공식에서 273분의 t야. 우리 t 대신 뭐 273도니까 위에다가 t 대신 얘를 넣을 거야. 그지? 얘는 0도씨일 때 부피야. 그지? 얘는 어떻게 돼? 분모랑 분자랑 같으니까 1이 되겠지? 맞아? 1이 되니까 얘는 v만 남겠지? 이 계산해 보면 v 더하기 v지? 그래서 2v가 되는 거야. 2v. 아, 273도씨에서는 EV가 되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알았지? 당연한 거야. 이 분모랑 분자가 같아진 상태니까 EV가 나오는구나. 그지? 맞죠? EV가 나와요. 그러면 546은, 자, 546은 뭐야? 546은 273 더하기 273이 뭐예요? 546이죠? 여기에다가 546을 넣어봐. 여기 봐봐라. 여기 앞에 봐봐. 546을 넣으면 어떻게 돼? 약분하면 2가 되지? EV 더하기 V가 되니까 3V가 되는 거예요. 3V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0도씨일 때는 273, 이 분자에 0이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전체가 곱셈이니까 여기까지 다 0이 되겠네? V가 나오는 거야. 여기 0도씨일 때는 V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V, EV, 3V가 되는 거예요. 0도씨일 때 부피만 알면 돼. 다 숫자로도 쓸 수가 있어. 그지? 자, 샤르레 법칙과 관련된 현상을 볼게요. 샤르레 법칙은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다고 그랬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그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뭐예요? 샤를 법칙이죠. 열기구 속에 공기를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맞아요? 여름에는 겨울보다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적게 넣어요. 왜? 겨울보다 여름이 따뜻하잖아. 더 빵빵하게 부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적게 넣어도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쭈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펴져요. 자, 여기 교사용에만 써 있는 거 한번 보자. 뜨거운 음식을 담아 냉장고에 넣어둔 밀폐 용기는 뚜껑을 열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거 기억나지?
반찬 엄마가 바로 만든 거 그지? 밀폐용기에다 넣어서 냉장고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뭐가 상해 상하긴 아씨 안 열리잖아 거기 쭈그러들어 가지고 완전히 아니 원래는 겉에서 뚜껑 보면 이래야 되는데 여기 뚜껑을 덮으면 이래야 되는데 뜨거운 거 넣으면 어떻게 돼? 뚜껑이 이렇게 푹 들어가지 안 열리잖아 잘 뚜껑 열기 힘들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만 이상한 건가?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병의 마개를 막아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 페트병이 어떻게 돼요? 쭈그러지죠? 똑같은 거야. 응? 똑같은 거야. 응? 자, 온도에 따른 기체의 변화랑 분자 운동 볼게요. 온도를 높일 때 볼게요.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높이면 어때요?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그러면 충돌의 수도 증가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부피도 증가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거리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낮출 때는 반대가 될 거예요. 보자. 이거는 0도시고, 이건 273도예요. 273도. 압력은 같아요. 같아요. 근데 부피는 어때요? 얘가 더 크죠? 분자 사이의 거리는 어때요? 얘가 더 크죠? 운동 속도는 어때요? 얘가 더 빨리빨리 거리고 돌아다니겠지, 그지? 분자 수는 어때요? 같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생긴, 여기는 둘다 기압이 달라요. 기압이 달라요. 이거 얘기했잖아.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바뀌어도 기체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요.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대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약병 속의 잉크방울 위치 변화 볼게요. 시약 뚜껑에 유리관을 연결해요. 여기다가 그죠? 유리관을 연결하고 잉크방울을 유리관에다 넣었어요. 잉크방울을 유리관에 넣었어요. 뚜껑을 닫아요. 시약병을 어떻게? 뜨거운 물에다 담가서 방울이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 있던 게 일로 올라갔어요. 잉크방울의 위치 변화는 잉크방울이 위로 올라가요. 그죠? 왜? 시약병 속의 공기의 부피가 증가했어. 그지? 증가했어. 액체질소에서 고무 풍선의 크기 변화 볼게요. 공기를 팽팽하게 불어넣은 고무 풍선을 액체질소에 넣었을 때와 빼냈을 때 볼게요. 액체질소예요. 차갑겠죠? 그죠? 우리 액체질소 그런 거 봤잖아. 우리 뭐 터미네이터 막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옛날 영화인가? 막그 T2000인가 나오잖아요. 아씨, 영화를 찾아줘야지. 왜 그런 게 생각나지? 제가 T2000이 아닌가?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옛날 영화. 예. 얘가 그 용광로 앞에서 어떻게 돼? 얼잖아요. 액체 질소 때문에. 액체 질소 때문에. 안 봤어? 아씨. 안 봤어? 있는데. 이 나쁜 놈은요, 이게 뭐딱 맞아도요, 다시 재생이 돼요. 왜냐면, 뭐 수은처럼 생긴 애라서, 그지? 방울방울 모여갖고, 다시 돼요. 원상태로 돼요. 그래서 걔를 죽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총 맞아도, 이게 다시 슉 아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용광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액체 질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요, 얘가 건드려가지고요, 깨져요. 깨트려서 죽였는 줄 알았는데, 용광로 열 때문에 다시 방울방울 모여서 재생이 돼요. 아무튼, 굉장히 액체 질소는 차가운 거예요. 알았죠? 응? 어마어마하게 차가운 거예요. 그냥 얼어요, 다. 그래서, 이 정도로 쭈그러들어요.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빼면 다시 빵빵해져요. 알겠지요? 자, 그리고 넘깁시다. 문제 좀 봅시다. 넘기자. 빛좀 보이는데요. 좀 이해하세요. 압력 볼게요. 6제곱미터의 땅에 이따만큼의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압력을 우리 뭐만 봐도 알아요? 이 뒤에 있는 단위가 다 똑같죠? 단위만 봐도 알아요. 뭐예요? 넓이분의 힘이에요. 넓이분의 힘. 그죠? 넓이분의 힘이에요. 얘가 있고요, 6이 있고, 그 6분의 72가 되겠네? 맞아요? 6분의 72가 돼요. 6분의 72, 12라는 거네. 맞죠? 자, 답은 3번이에요. 여기 봐봐. 압력은 뭐라고? 압력은 힘을 받는 면의 넓이분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넓이분의 힘이에요. 단위가 제곱미터 분의 뉴턴이 될 거예요. 알았지? 맞아? 쉽죠? 압력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이래요. 틀린 것은. 단위는, 그죠? 넓이분의 힘. 1번은 맞는 것 같아요. 단위 넓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맞아요.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위네. 힘으로 나눴어? 아니지, 반대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쓰세요, 3번. 압력은 힘을 넓이로 나눈 값이죠. 맞죠? 자, 우리 출제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은요, 뭘 좋아하시냐면요,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를 출제하고 싶어요. 그죠? 맞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선생님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넣었어요. 이두 개는 똑같아요. 그리고 달래고요. 그죠? 기억나죠? 스펀지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를 부등호로 비교하래요.
답은 뭐겠어요? 다 나가겠죠. 접촉면의 넓이가, 이건 접촉면의 넓이가 같죠? 접촉면의 넓이가 같을 때는 힘의 넓이, 넓이분의 힘이었잖아요. 그죠? 넓이가 같을 때는 무게가 큰가? 분자가 클수록. 분자가 어떤 게 커? 이 새끼가 크지? 그러니까 가와 나를 비교하면 나가 크단 말이야. 그지? 넓이가 같을 때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는. 힘이 어딨어? 분? 힘이 분자에 있잖아요. 접촉면의 면적은 분, 뭐죠? 분모가 작으면 크겠죠? 분모가 어떤 게 나랑 다 중에서는 분모가 작은 게 그죠? 힘의 크기가 같을 때는 접촉면의 넓이가 좁을수록 압력이 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줄 거예요. 다나가다. 그죠? 나가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가 하나로 보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가나다 손님. 그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많이 쓰죠. 큰걸맨 앞에 많이 놓죠. 맞아요? 위시럼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써라. 다 파란 게 옆에 있는 건다 틀린 겨? 그죠? 답은 3번이네. 3번이네. 근데 이 읽어봐야 되겠지? 나와 다에서 스폰지에 가해지는 힘은 같죠? 나와 다는. 그지? 이 물이 똑같으니까 힘은 같죠? 맞아? 맞아. 그냥 그렇게만 하고. 글씨가 많아서 읽기 싫다. 일상생활에서 압력이 작용하는 원리가 하나 틀린 것은요. 하나는, 이건 접촉면에, 뭐예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야? 접촉면의 넓이를 좁게 한 것과, 그죠? 넓게 한 거, 그죠? 넓게 한거두 가지였죠? 그죠? 하나는 좁게 한 거, 또는 하나가 넓게 한 거, 이런 거였겠네요. 칼날을 갖다가 날카롭게 만든 건 좁게 한 거죠? 좁게 한 거죠? 맞아요? 트럭에 바퀴수가 많은 건 넓게 한 거죠? 맞아요? 넓게 한 거야. 설피 배웠죠? 눈 위에서 씻는 거죠? 넓게 한 거죠? 넓게 한 거예요. 구조요원이 얼음 위를 엎드려 기어가는 것도 넓게 한 거예요. 넓게 한 거예요. 넓게 한 거예요. 하이힐을 밟았을 때보다 운동화가 넓죠? 넓게 한 거예요. 접촉면을 1번이 좁게 한 거고 나머진 넓게 한 경우네요. 그죠? 답은 1번이에요. 기체의 압력인데요. 틀린 것을. 그러래요. 대표용이에요. 그죠?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하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으로 하는 거,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죠? 그지? 온도와 부피가 같을 때, 온도도 같고 부피가 같아, 기체 분자의 개수가 작아? 적으면 압력이 커져?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분자의 개수가 작으면 압력도 작겠죠. 작아지겠죠. 그죠?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이에요. 일정한 부피에서 기체의 분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압력 커지죠. 기체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용기 벽에 충돌하기 때문에 압력이 나타나는 거죠. 노란 풍선이에요. 풍선 부는 거 생각나니까 오늘 여름 휴가 때마다 계곡에 가서 그 있잖아. 튜브 큰 거, 그지? 제일 큰 튜브 하나 불고. 그 다음에 그,
배 있잖아. 그 2인용 그 노젓는 배 그거 원장님 펌프가 없어서 몇년 전부터 입으로 불었거든. 그거 가가지고 그거 한번 불고 나면은 놀 힘이 없어. 응? 그걸 입으로 한번 불면은 놀 힘이 없더라고. 아, 그거 부른 게 생각나네. 올해도 그거 불었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여줘야 되나?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한번 불고 나면 머리가 띵해요. 머리가 띵해요. 요번에 이것도 잡았는데. 보여줄까요? 많이 잡았어요. 그죠? 많이 잡았죠? 이거 큰 것도 있죠? 넌 이걸 어떻게 먹냐? 많이 살더라고. 다 놓아주고 왔어요. 넌 저거 먹을 수 있어? 근데 저거 먹는 거야. 매운탕이야. 저거 잡곡이라 그래. 저렇게 된 거를 먹어요. 어른들 뭐야? 뭐 자기는 뭐? 너 멸치 막 먹잖아. 저거 멸치보다 한 입보다 조금이야. 응? 그죠? 너무 그렇게 착한 척 하지 마세요. 먹는 거예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었어요. 풍선이 부풀어 오르겠죠. 원장님은 배도 불어요. 어지러워. 이때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작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분자의 크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분자의 개수, 그지? 많아지겠죠? 답은 3번이에요, 3번. 답을 읽어볼게요. 풍선을, 3번이야. 풍선을 불면 풍선 속 기체의 분자의 개수가 증가해요. 기체 분자가 풍선 안쪽 벽에 충돌하는 횟수도 증가해요. 그러면 압력이 커져요. 압력이 커지면 풍선이 부풀어 올라요. 알았죠? 쉽죠? 자, 압력에 따른, 자, 드디어, 이게 무슨, 압력에 따른, 이게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비읍. 비읍. 보일. 알았지? 온도에 따른 게 샤를이죠. 샤를. 자, 압력에 따른 게 여기 압력 보여? 비읍 보여? 보일이에요. 보일. 온도는 아무것도 없어. 비읍도 없어. 그지? 이 샤를 얘를 시옷처럼 너무 했나? 그래도 기억이 날 거야 나중에. 자, 20도씨 일기압에서 부피가 40리터인 산소기체가 있는데 압력을 그저 일기압에서 사기압으로 만들면 부피가 어떻게 되니? 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 처음 압력, 처음 부피, 그지?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쓸모없는 거죠? 얘는 온도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수치예요. 얘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 압력 곱하기 부피예요. 압력이죠? 맞아? 이거 잘 봐. 이거 잘 봐. 압력 곱하기 부피예요. 우리 일기압에다가 처음 거죠? 부피죠? 40리터를 곱한 거는 나중 거랑 같아야 되겠죠? 4기압에서 부피. 부피잖아, 부피. 그치? 얘랑 같아야 돼. 얘 40이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0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죠? 맞아? 10이겠죠? 10이겠죠? 그죠? 비읍의 법칙, 보일의 법칙, 그지? 온도가 일정하되 보일의 법칙, 압력이 압력에 따른 거예요. 일정한 온도에서만 봐도 아 압력을 할것 같아, 막 이렇게 보면 돼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예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가 지금 반비례죠.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게 반비례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틀린 것은, 아, 답이 보여요. C에서 B로. 뭐예요? C에서 B는 압력은 줄어들죠. 부피가 증가한 거죠. 맞아요? 압력이 4에서 2기압으로 되고 부피가 증가한 거죠. C에서 B로 변하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압력은 줄어들고. 그죠? 충돌의 수가 감소하는 거죠? 맞아요? 3번. C에서 B로 변하는 건 압력은 감소하고 부피는 증가하는 거야. 충돌의 수는 감소하겠죠. 압력. 그죠? 맞아요? 오늘 10번까지만 할 거야.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2, 3분 쉴 거예요. 몰래 쉴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비읍, 보일의 법칙이에요. 비읍이 보이면 뭐예요? 아, 압력이에요. 압력의 비읍이 뭐야? 얘를 모두 골라라. 4번? 4번이면 느르가 맞다는 거예요? 그죠? 기포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풍선, 헬륨 풍선이 올라가다가 터질 거예요. 너무 빵빵해져서. 보일의 법칙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거야.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줄어드는 거야. 두 개가 반비례하는 거죠. 압력이 작아지면 얘가 커져요. 두 개, 두 개. 자.